잘 지냈어요? 어제 집에 가는데 진눈깨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갔거든요. 무지 늦게 도착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특별한 집회로 은혜 주셨나요? 네. 네. 이번 집회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네. 이번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김미진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를 봤던 것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이 있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아멘 해가지고 천국 백성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워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것이 씨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권위가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의 권위가 부여됐는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의 반열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죠.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예,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DNA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느헤미야 9장으로 뭘 봤어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직 한 주인만 모시는 것이 충성되다. 또요, 배가자. 맡겨진 거에 대해서 배가자가 충성되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이 뭐라고요? 맡겨진 나의 재물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배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주님 앞에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한 사람이다.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제단 생활을 통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해서 성경적 기반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훈련하시고, 충성을 훈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예,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반열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쓰시기를 시작한다. 이제 제 강의한 내용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물, 이래서 우리가 어저께 뭘 봤냐면, 달란트도 봤고, 머나비유도 보면서, 도대체 돈을 가지고 장사해봐라 시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자격시험이다. 내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수 있고, 그것이 말씀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치유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맡길 거다. 그래서 재물에 충성하라. 참된 것을 맡길 것이다. 머나비유를 통하여 장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배가 시켜온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고,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또 10거울의 근세로 맡기고, 5거울의 근세로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두 거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만 바른 해석이라 했습니다. 뭔가 질문이 생겼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뭔가 질문 생겼을 때, 어떤 뭐 교수는, 어떤 박사는 뭐라고 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자, 성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럼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최고 잘된 책 1등에서 10등까지 뽑는다고 쳐보십시다. 최고 전 세계에서 판매 많이 되고 최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자, 이 책을 뽑는다 그러면 자, 1등에서 한번 10등 한번 뽑아보십시다. 자, 1등, 2등, 3등, 4등. 1등이 무슨 책입니까? 자, 여기다가 성경을 대부분 사람을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답처럼.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1등을 성경을 놓으면 만일 2등에 어떤 경제학 교과서가 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1, 2등은 항상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탁월한 경제학 교과서이며 경영학 교과서이며 의료학입니다. 네, 지리학입니다. 역사학입니다. 네, 성경은 절대로 1등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리에 성경을 놓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저자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쓴 책, 여기에 성경은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자, 성경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영역에 있어요. 이 영역. 이 영역에 여기에 성경이 있고 여기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과 성경과의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이게 좁혀질 수 없어요. 이게 절대 권위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권위가 절대 권위입니다. 여기 사람이 쓴 책에 1등에 놓고 2등과 비교하고 무엇이 맞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출판하는 그날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뭘 내느냐 하면 개정판을 냅니다. 사람이 쓴 책은 개정판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개정판을 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개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개정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 이거 번역본, 이거 한글보다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끊임없이 원본을 연구하는 게 성경입니다. 단 한 번도 개정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 나오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성경 안에 전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성경이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권위이며 절대 진리이며 성경만이 우리에게 절대 정직하고 정확한 답을 내줄 수 있지 어떤 박사가 뭐라 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정말로 레퍼런스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영양제를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국에서 못 만듭니다. 네, 미국에서 만들어 오고 뉴질랜드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잘 알겠냐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 만든 회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영양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뛰어나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고칠 수 있는 거는 내추럴한 자연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양제도 자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다 해결되지 그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최고 좋은 영양제는 잘 자고 잘 먹고 여러분 보편적인 걸 먹어야 돼요. 산삼?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산삼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산삼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널려있는 도라지입니다. 널려있는 도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산삼은 약재예요. 아주 특별한 병이 든 사람 고치라고 약재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좋다고 그냥 돈 주고 막 사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세요? 호두를 많이 먹어야 될까 적게 먹어야 될까?
그 의학 박사들은요,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비타민 C 무지하게 많이 먹어야 뭐 암도 예방되고 좋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뭐랍니까? 절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의학 박사들 얘기하는 거 다 바뀌어. 들으면 안 돼요. 호두 그럼 많이 먹어야 될까? 적게 먹을까? 아니, 묻지 않아도 돼. 묵상하면 돼. 하나님 호두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왜요? 호두는 까기가 아주 어렵다. 까기 어려운 건 무조건 적게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까기 어려운 거 억지로 까가 많이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은행 까기 쉽다 어렵다. 그거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 있죠? 열대과일 두리안. 그 까기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 까기 어려운 모든 거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무지하게 지쳐놓은 얼린 거는 무조건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해되십니까? 네. 성경 전체 안에 모든 답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4일 동안 공부하는 것은 절대권이 성경 안에서부터 바뀌지 않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요. 어저께 만몬하고 속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몬에 장악된 자, 속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내가 속부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만몬에 장악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왜? 믿음이 떠나버리고 잘못하면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통과를 못하듯이 천국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만몬을 그 다음 속부를 심판해서 두 가지로 병을 보내고 모든 재물을 끝내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못 바꾸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못 바꾸는 거 이거 법이요 하는 겁니다. 법. 오늘도 재물을 축복하는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법. 하나님이 재물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이 법이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생각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로 우리의 모든 사고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에는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많았던 거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이 큰 축복을 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막 확장하면서 이렇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네? 이럴 때는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4장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4절에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에 길값 땅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으나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기운이 막아서 결실을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땅은 영양가 없는 땅이다. 아무리 뿌려봐도 열매가 안 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비유는 몽땅 중요하다 그랬죠. 비유는 몽땅 중요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비밀. 자, 비밀. 비밀에 대한 정의 좀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자, 비밀. 우리 모두가 몽땅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비밀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모두가 몽땅 다 몰라. 이거 비밀입니까?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아는 거, 우리끼리 아는 거. 이게 비밀이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몽땅 하늘나라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비밀 아니죠. 우린 다 알잖아.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잡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해봐요. 아무리 귀에 들어봐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늘나라 비밀은요, 알아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나의 재물을 배가시킬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재물을 배가시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재물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여기 전체가 알아들으면 다 부자 되죠. 전체가 알아들으면. 그런데 귀로 못 알아들어요. 하늘나라 비밀은 계시가 와야 돼요. 계시. 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버지, 귀로 듣지 않고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계시로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옳다, 자, 옳다, 재물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재물 주시겠다 그랬죠. 자,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자, 옳다, 재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태도를 본 것이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이 뭔지를 봤어요. 이것은 재물을 통해서 일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 믿음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훈련을 해야만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옳다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옳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 재물을 잘 관리하라. 예, 재물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저는 예, 우리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 집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 통장에 돈 1억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단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청지기로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집 누가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부라면 우리 아들이 못 쓸 겁니다. 속부의 재물로 내가 내 자식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성부라면 그 집이 우리 아들이 쓰게 될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회개하고 다 돌이킨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관리하는 자가 합당하다, 이렇게 살려면 무엇을 훈련하냐면 청지기의 삶, 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럼 이 청지기의 삶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강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청지기는요 뭘로 훈련하냐면 신고 거두는 삶, 신고 거두는 삶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심으라면 신고, 청지기는 말 그대로 종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밭에 심으라면 이 밭에 심고 저 밭에 심으라면 저 밭에 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물 파라면 우물 파고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라면 농사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물 파라는데 아이고 하나님 쟤는 우물 안 팔고 싶고 내는 농사 짓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못 써요. 여러분 종놈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속이는 옳은 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종놈을 쓰겠어요? 자르고 다른 종놈을 넣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이 DNA 안에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장 기쁜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참 몰랐어요. 저는 제가 돈 벌 때 가장 기뻤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나왔어요. 저는 돈 벌 때가 가장 내 DNA에 가장 나는 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업가가 됐고 경영가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돈 버는 것보다 더 내 안에 DNA에 뭘 줬냐면 말씀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할 때 내 안에 에너지가 나오고 복음 전할 때 생명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어떠냐면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요, 성경 읽어놨던 거 250번 읽어놨는 거 그 구석에 있는 성경 구절까지 다 생각나요. 평소에 생각 안 나. 네, 잘 안 나요. 막 떠올려, 그 어디 있었지? 이러는데, 마이크 딱 잡는 순간부터 생각이 어디에 그 성경 구절인지 다 나. 네, 왜요? 하나님께서 내 DNA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열매가 가장 어디서 나는지 알고, 돈 버는 건 신랑 시키고, 말씀 전하는 건 나를 시키고, 원래 신랑은 선교사였어요.
둘이 잡을 딱 바꿔놨어요. 우리 신랑은 천재거든요, 머리가. 나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조금 벌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이 두뇌가 천재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로 돈 버는데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은사다로 둘이 바꿔놨어요. 원래 우리 신랑이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 지금 돈 벌어요. 나는 원래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잡을 바꿔놨어요. 나는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네, 가장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정확하게 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쓰시겠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겠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누가 여전도에 해장하면 누가 무슨 서기하면 이거 굉장히 잘 알아요. 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NCMN의 리더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사람을 뽑아가지고 리더로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NCMN에서 딱 보면 알아요. 어느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리더로 앉혀야만 이 사역이 아주 순식간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날지 내가 다 알아요. 은사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리더로 딱 앉히잖아요.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사역이 배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찾아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청지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심으라면 심고 하나님이 거두라면 거둡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게 되면 심는 거는 알을 하나를 심습니다. 근데 거두는 건요, 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 있죠? 조? 조 하나를 심으면 어째 됩니까? 조 하나를, 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 하나를 심으면요 조 대가 올라옵니다. 그 대를 쭉 훑어가지고 세려보면 2만 4천 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게 되면 놀랍도록 여러분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할게요. 자, 세 번째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장막 생활. 이거 강의 못 합니다. 이번에.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걸 훈련하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네. 이 단순한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거는 주고받는 삶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삶. 네. 주님이 주라면 주고, 주님이 받으라면 받는 삶. 예,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데, 강의, 이거 90분짜리, 이거 오늘 못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데, 이 청지기의 훈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하고 제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세 가지 땅을 봤죠. 길갓 땅, 돌짝박, 가시떨기는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했어요. 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들은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좋은 땅. 우리 주님이 말하고 싶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싶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왜? 그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땅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보물찾기다.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무지하게 재밌는 보물찾기다. 그래서 성경은 네, 곳곳에 어떠냐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어디로 가서 풀어야 되냐? 아, 우리 주님이 좋은 땅을 찾는데 이유는 이 좋은 땅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오늘 20절 읽어보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뭐라고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결실하는 자다.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 가시땅, 돌밭짝, 그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중에 그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은 것은 이 세 가지 땅은 안 찾아요. 그거는 놔둬요. 좋은 땅 되도록. 그 땅에는 하나님이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 안 나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땅으로 이렇게 결실하는가? 이거는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숨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좋은 땅에 결실하는 사람인 건지 알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착하고 그 다음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어디에 대해서 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냐면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심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띄워놓으세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다 잘해요. 아멘입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근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절대로 열매 나는 땅이 아니에요. 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일주일 안 간다니까요.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지키는 거 얘기했어요. 그게 듣고가 아니고,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들은 걸 뭐 해야 된다? 지킨다. 들은 말씀을 지켜야, 들은 말씀을 지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 나면 뭐 해요? 인내하고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켰다. 자, 결실한다. 뭐 그거나. 자, 결실한다. 자, 인내로 우리가 만일, 자, 여기 좋은 밭이다. 여기에 좀 한번 뿌려봐봐라, 씨를.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흙을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 뿌려봐라, 이거 뿌렸기 때문에 흙 덮었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싹이 이렇게 나요, 내년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막 맺혀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그때서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이 좋은 땅이 있다. 예, 땅도 좋은 땅이에요. 나도 진짜 사람도 좋은 땅이에요. 미진아, 저 좋은 땅이 있다. 저 땅에 네가 수고해가지고 뿌려라, 씨를. 그리고 너는 가만 인내하고 인내하고 있어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뿌려. 그럼 결실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지키는 데까지 가는가, 아니면 은혜 받고 끝나는가, 여기에서 결과가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로 재물이 배가 된다?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 지키는 거 여기까지 가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 은혜 받는 것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가. 그런데 이 지키는 것까지 못 가기 때문에 놀랍게 간증자는, 네, 놀랍도록 많지 않다. 네,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은 10년씩 있다. 10년씩. 10년 훈련하고 5년 훈련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지키는 것까지 가면은 그렇게 오래 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강의하려는 내용이 좀 심각한 거 눈치채겠죠? 그죠?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이것도 눈치가 좀 채지죠? 네. 이거 쉬우면 다 부자 되게? 이거 쉬우면은 다 어떠냐면 청직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학장한테 써임받게요? 그런데 놀랍도록 지키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부 될 사람 그래서 따로 있다니까요. 성부는 아무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부 되는 사람 보면은 놀랍도록 말씀을 은혜로 받고 끝을 안 낸다는 거죠. 결정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반드시 실천하고 지킨다. 그래서 김미진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내가 간증할 것이다. 오늘 이거 우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멘하고 알아들었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죠.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좋은 땅에 뿌려라. 30배, 60배, 100배다 이러는데도 브레이크 타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쉬자, 한 20분. 그랬더니 그 쉬는 사이에 와가 물어본 거야. 예수님 아까 전에 그 땅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하늘나라 비밀인데? 이렇게 했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하늘나라 비밀이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다. 참 놀랍지요. 오직 하늘나라 비밀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고, 네, 오직 어떻냐면 이 하늘나라 비밀은 이 그냥 이 들을 귀 있다 이 말은 육신적인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으로 듣는 거예요. 내 안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천한다 이 뜻을 말합니다. 그냥 듣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데까지 가고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4일 전체 안에 이 점을 찍으면서 내 삶에 열매 맺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놀라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 비밀을 제 심장 안에 계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시켜 주십시오.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놀랍게 배가 시키는 걸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지켜내어서 놀랍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 간증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비밀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할 수 있는 비밀을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이 8장 소제목, 9장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이것이 8장 소제목입니다. 8장 전체는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9장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것도 9장도 전체 헌금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 장이 이 헌금 얘기, 이걸로 꽉 차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한 절 한 절을 묵상한다면 굉장히 보화를 캘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헌금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돈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집어넣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헌금 이야기고 돈 이야기를 한다. 다시, 이거 중요해요. 고린도 8장, 9장 전체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헌금 이야기고 돈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과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절 읽어봅니다. 9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지금 이 5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보를 준비해라. 헌금 맞지요? 자, 이 5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만 내는 게 헌금입니까? 야,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한 자를 봤는데 저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적시로 순종해서 만 원을 꺼내서 그 가난한 자를 줬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헌금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헌금을 교회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뭐냐면 주는 삶이다. 주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라는 그곳에 주는 삶 전체를 헌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폭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절을 봤으니까 6절을 봅시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자, 이거 헌금 이야기입니까? 이 6절은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헌금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죠? 심는다, 거둔다. 이거 농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농사 이야기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이 헌금 이야기 맞나요? 이거 헌금 이야기예요. 자,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는 너희로, 이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는 너희로,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8절에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은 뭔 말이에요?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나의 재물을 주고 나의 어떤 옷도 주고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8절에 가보십시다. 다시 읽어보면 인원 비진이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능력하면, 그럼 모든 것이 능력한 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주는 거. 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뭐라고요? 재물을 넘치게 부으시는 분이시다. 그 저 8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물의 은혜를 풍성하게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 금방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농사법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농사는 한 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오잖아요. 이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주는 것이 한쪽으로는 농사이요. 또 어떠냐면 그 넘치게 하는 것을 하는 나라의 원칙이요. 이해됐죠? 이거는 농사의 원칙 플러스 헌금의 원칙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절은 뭐라고요? 그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요, 한꺼번에 심어버립니까? 허터서 심습니까? 실을 훅 허터서 심죠. 우리가 헌금할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선교사한테 100만 원 콱 보내버리는 게 좋아요? 10만 원씩 10명의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좋아요? 10만 원씩 10명의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좋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만일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만일 못하게 되면요, 타격이 엄청 커요. 선교사도 한 사람한테 500만 원 후원 받는 것보다요, 500명에게 500만 원 후원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요? 500명이 기도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특정 목적이 있을 때는요, 그게 1억도 하고 그게 10억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한다? 아, 그럴 때는 돈을 많이 해야 돼요. 선교지에 우물 판다? 돈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평소에 그냥 선교사님들 후원한다 할 때는요, 한목에 확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칙과 농사의 원칙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농사 더 터서 뿌리죠. 자, 10절 보십시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농사지요? 자, 농사법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헌금 이야기죠.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이제. 칠판. 칠판 좀 크게 비춰보세요. 자, 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무슨 얘기라고요? 헌금과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놀랍도록 헌금이 농사이다. 헌금이 농사이다. 헌금이 농사이다. 헌금이 농사이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냐면, 어떤 헌금은 농사 짓는 것 같은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헌금이라는 것은, 주는 삶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처럼 땅 속에 묻혀서 나중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나는 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농사다. 이 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를 하나 안 먹었어요. 그러면 해바라기 씨가 안 먹고 심었더니 당장은 내가 못 먹고 땅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있으면 이것이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해바라기가 두 개가 열리면 해바라기 씨를 몇 개 걷어요? 수천 개를 걷어요. 이것이 농사법이에요. 자, 강어 한 마리 잘 키우면 알라빠면 수만 마리 나버립니다. 여러분,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요, 수백 개 감을 땁니다. 농사라는 특징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는 작은 것이요. 이게 농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헌금 주는 삶을 얘기하면서 놀랍도록 농사헌금, 농사헌금, 농사헌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은 농사 짓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되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없어지는 헌금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도 농사 짓는 헌금 이걸 해야 되지, 없어지는 헌금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네, 그런데도 없어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헌금했어요. 그런데도 없어지는 게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같이 교회 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있어요? 외모입니까? 이거 아니죠. 1억 했다, 10억 했다,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하는 뭐요? 동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없어지는 헌금을 했어요. 이제까지 헌금은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심겨지는 헌금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헌금을 한 거죠. 그럼 무엇이 없어지는 헌금인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뭐 건축하는 거, 정축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비전센터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헌금을 작정해가 하는데, 모두가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때 20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20대인데 내가 사업에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도 우리 교회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헌금해야 된다? 이럴 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말씀 쭉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자기가 사유한 금 3천 달란트를 내놨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다윗은요 공적으로 이미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거 다 마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사모해서, 다윗의 시대 때는 금이 은이 돌처럼 환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축복해가. 그래, 나라적으로 이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3천 달란트. 그게 자기의 개인 재산을 털었다는 거예요. 그게 3천 달란트를 털면은 그게 한 달란트가 오늘날 18억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 봤을 때 6조를 내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조금 하려고 그냥 눈치 보면서 조금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다윗이 늙어 죽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의 중심은 사모함으로,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중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건축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얼마 정도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내가 얼마 정도 해야 우리 우리 장로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내가 얼마 정도 해야 체면이 유지되지? 내가 이 정도 사업가라는 거 아는데, 얼마 정도 선을 해야 내 체면이 유지되고, 얼마 정도 선을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줄까? 내가 얼마 정도를 해야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기뻐해 줄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헌금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장로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나의 얼마 정도 해야 내 품위가 유지되는가? 체면이 유지되는가? 이게 내 중심의 동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걸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열납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니는 이미 니 칭찬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해요? 니는 그것을 품위 유지비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1억씩 헌금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여러분 30년 전도 더 되는데 여러분 1억씩 헌금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1억 헌금하고 왔을 때 패스. 근데 가난하고 남루한 자매 한 분이 와가지고 500원짜리 랩돈 돈입을 넣으니까 스탑. 이 자매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돈을 원했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요.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매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그 앞에 지나가던 김미진 1억을 넣은 그 헌금 손은 내 품이 유지가 돼야 되고, 내 위신이 서야 되고, 체면 유지가 돼야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동기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네 칭찬 다 받았지 않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헌금한 1억은 품위 유지비입니다. 나의 품위 유지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농사법의 헌금이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제까지 잘못했다면 여러분 동기와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헌금이 농사법으로 바뀌게 된다면 재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농사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네, 10절 보십시다.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 심는 자에게 씨 뿌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이 플러스 알파도 또 있습니다. 이건 의의 열매입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다 무슨 얘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이 돈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재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할 거다. 그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씨를 10개를 심으면 예?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 심을 씨를 주고 먹을 양식으로 줘서 심을 씨를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요. 먹을 양식을 먹고 심을 씨를 안 심고 다 먹어푼다. 야, 자, 봅시다. 자, 심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는 사업체에서 심습니다. 무엇을 심냐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어떤 달란트, 우리의 어떤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뭐 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걸 다 심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두게 하죠. 성경 전체는 저와 여러분을 농사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농사꾼인데 이 심는 자가 농사꾼이죠. 자,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자,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0만 원의 소출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이걸 몽땅 300을 지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씨를 안 하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걸 농사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감자 농사 짓는 농사꾼이 있었어요. 자, 감자 농사 짓습니다. 근데 이 감자 농사 짓는 이 농사꾼이 몇 가마니를 수확을 했냐면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감자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감자를 또 농사 지어야 되는데 씨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가마니 플러스 한 가마니를 빚냅니다. 빚. 예, 빚을 내가지고 감자 농사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100가마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또 100가마니를 다 먹었어요. 자, 그러면 2년차는 여기 플러스 한 가마니를 또 빚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불어나요? 플러스 알파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100가마니 다 먹었어요. 그래서 씨감자가 엄지 먹는 사람은 몽땅 빚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먹는 게 있다 이거예요. 못 먹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자, 감자 100가마니를 지었어요. 100가마니를 지었는데 한 가마니를 씨감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99가마니를 먹었어요. 그자 한 가마니를 100개라고 쳐보십시다. 감자 100개. 그러면 감자를 심을 때는 여러분 이거 알죠? 씨눈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의 이 씨눈이 다섯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쪽을 어떻게 해요? 한쪽을 심습니다. 한쪽을 심으면 감자가 최하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런데 100개를 심는데 요 다섯 쪽 했으니까 50개가 나는 거예요. 감자 한 개에 감자 50개가 나는 게 농사입니다. 그러면 100개를 심어서 뭐 곱하게 해보면 5,000개가 나요. 감자 한 가마니 100개를 심었는데 감자 수확은 5,000개인데 한 가마니에 100개가 들어가니까 이거 5,000개는 50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감자 몇 가마니 수확한다? 500가마니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 가마니 심었는데 이제 10가마니를 심을 수 있죠. 그러면 몇 가마니를 먹어요? 490가마니 먹어요. 이게 먹는 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한 가마니 심어서 500가마니 됐으니까 10가마니 심으면 몇 가마니 돼요? 5,000가마니가 돼요. 그러면 5,000가마니면 100가마니를 이제 심었어요. 그럼 몇 가마니는 뭐냐면 4,900가마니, 4,900가마니 먹어요. 이거 다 먹으면 뱉어지잖아. 자, 이때부터는 490가마니 안 먹고 400가마니 먹고 플러스 900가마니 뭐 해요? 이거 남줘서 의의 열매까지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00가마니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5만 가마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헌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농사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이 농사법이 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씨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빚지는 게 씨예요. 빚지는 삶, 모자라는 삶, 늘 빌리는 삶, 꼬우는 삶,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00만 원을 수확을 했다면 이 안에 못 먹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못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성경 안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밝혀봐야 된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십시다.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 말해요? 자, 10분의 1을 말합니다. 일단은 씨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자, 10분의 1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구분된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에게 준다. 왜? 레위인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먹인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레위인에 줬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입니다. 자, 이 열두 지파에서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10분의 9. 몽땅 10분의 9만 먹어야 돼. 더 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너희들은 10분의 1을 반드시 나의 것을, 처음부터 나의 것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덩어리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12지파가 아무리 부자여도 레위지파보다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무지하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무지하게 그 레위지파에게는요 돈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있는 교회도 돈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100명 있어도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 상황 몰라. 여러분 교회 돈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구조가. 10분의 12 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와요. 그럼 질문할게요. 레위인이 10분의 12 오니까 우리 이거 12 덩어리 다 먹어보자. 이거 악한 거예요. 레위인 이러면 오늘날 목사님들, 오늘날 선교사님들 돈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네, 사역비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사역비도 내가 써버리고 사역비도 사역 안 하고 막 킵하고 막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막 부자 어마어마하게 막 대한민국 상위 1%씩 막 살려고 하는 이런 비자금 터지고 이러면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레위인은 사역을 해야 되지 주머니에 돈을 닦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냥 막 중간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막 평균 정도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예, 어느 교회는 평균이요. 목사님이 벤처 타야 평균이에요, 그게. 그러면 벤처 타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 그 교인들 평균이 벤처예요. 네, 그럼 벤처 타야 되죠. 근데 다섯 명 있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면 나는 BMW 타겠다. 이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지를 평균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냥 막 모든 거 그냥 평균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레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레위인을 굶기면 또 안 돼요. 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러면 레위인도 평균적으로 살려면 10분의 9만 먹어야 되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10분의 3이 남아요. 이 남겨라 그랬어요. 11조는 남겨라. 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봅시다. 신명기 다 찾으세요.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에 12절 말씀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한 절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의 용도 중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교회 반경 5km 그러면 한 마을입니다. 그 한 마을 안에 분명히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모든 재정이 다 사용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밖에까지 재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는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이것이 어우러지고, 나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마을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아,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것이 모세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에는 처음부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냐, 모세의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모세 율법이 아닌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곡하다, 아주 무지하게 무지하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애곡, 그날에도 내가 이 성물만큼은 안 먹었습니다. 그 두 번째,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이 11조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떼어놨다가 다른 용도로 11조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행하였으니, 15절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11조를 심었기 때문에, 씨로줬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세요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왜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닌가? 여러분, 왜 11조가 모세 율법이 아니냐면은 이 모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명령해서 모세 율법 430년 전에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이게 모세 율법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신학자까지 동원하고 목사님까지 동원해가지고 2000년 역사 안에서 사단들이 끊임없이 계책을 낸 것이 뭐냐면 그의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 안에 11조만 없애면은요, 여러분 교회 내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11조만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1년 못 가서 경매 나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참 이게 말하기가 뭐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의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강의를 11조 강의를 했습니다. 11조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에 강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1조는 모세 율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는 그 모세 율법은 폐해졌고 이 은혜의 시대는 11조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11조 한다고 더 축복하고 11조 안 한다고 더 축복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너무 듣기 좋잖아요. 11조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저런 신학 박사가 얘기하고 저런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니 11조 자유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를 강타하면서 지금 저는 1년에 거의 10번 이상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이 외국 교회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경매 들어가고 이 게이들이 그 바를 샀죠. 레즈비인들이 개 바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11조만 없어지면 교회는요 순식간에 막 문을 막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왜 속냐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유튜브에 들으면서 화가 났죠. 왜 화가 났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무슨 이런 신학자가 다 있어? 여러분은 속아도 저는 안 속아요. 왜요? 성경을 250도 읽었거든요.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제가 굉장히 흥분했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설교다 저거는. 그러면서 저거는 정말 사단적 설교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2년 있다가 자살했습니다. 우울증 원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런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왜 모세 율법이 절대로 아니냐면은 자, 우리가 말씀 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요.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과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멜기세덱 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롯을 구하고 그 취해온 전쟁의 그 노략물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 레위인에게 10분의 1이 간 것이 모세 율법의 출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끊임없이 왜 사단들이 교회에 11조를 가지고 흔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꼭 세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단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11조를 물고 늘어지는가?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이 받을 먹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먹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이것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각각 자기 밭으로 갔단 말은 너무 배고파서 일하러 갔다 이거예요. 자기 밭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다들 어떠냐면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농사지으러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린 바가 되었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11조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왜요? 우리가 11조 안 한 것 때문에 레위인과 예배자들이 다 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이 버려진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십일조만 안 하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거죠. 내가 십일조 안 하는 행위가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그런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십일조가 모세 율법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케이 받아들이십시다. 그게 아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신약이 은혜의 예수님 신약시대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 정말로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대답했어요?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구약은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지만 신약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직접 11조 하라고 설명하고 설교한 적은 있습니까? 왜? 자꾸 폐해졌다고 하니까 모세 율법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십일조도 행하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십일조도 행해야 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에 십일조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십일조는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지어놓으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목사님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십일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십일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그런데 이 십일조가 왜 씨가 되는가? 예, 씨는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주는 것 중에 못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300을 벌었다면 300 다 먹어버리면 씨가 포함 하나님이 여기에 농사꾼에게 300 줬는데 이걸 300 다 먹어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300을 벌었으면 10분의 1, 30원 씨로 심고 270원 먹어야 된다. 이 공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씨로 준 거는 이 11조가 씨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배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 11조 하면 떼부자 된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된다? 항상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자,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으로 보십시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다. 자, 십일조에 대한 정의 다시 내립니다. 자, 여러분이 3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11조에 대한 개념, 아버지 300만 원 몽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 11조로 드리고 270만 원 쓰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어디가 틀렸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래서 씨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벌써 거룩하게 구분돼서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성물이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300 중에 온전한 11조 30만 원 구분하고 270을 먹는다. 이거 내 믿음에 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분됐기 때문에 믿음 있다고 온전하게 구분하고 믿음 없다고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1조 강의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11조 그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얘기는 몽땅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도둑놈아 이러는 게 11조입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 같으면 내가 믿음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못하면 믿음 문제라면 도둑놈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11조 하지. 그거는 도둑놈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둑놈아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정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리해서 우리한테 주는 목적이 뭐냐면요, 씨다 씨. 이걸 심으면 배가가 될 것이요, 배가. 먹으면 너희들이 빚을 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고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요. 다 심을 수 있는 씨 다 줍니다. 내가 돈 벌지 않더라도 용돈 받잖아요. 모두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요. 그런데 놀랍도록 내 선택이 먹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11조를 예를 들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그랬어요. 자, 11조 3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1조 300만 원 하는 사람 두 사람 누가 더 빨리 배가 될까요? 300입니까? 네, 수학적 계산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중심이 따로 있다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만물을 제거하고 속부를 제거하면서 이러면 그 중심에서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고추를 심었어요. 저는 똑같은 밭에 고추를 심어봤는데 10평에 똑같은 햇볕, 똑같은 물,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어떤 고추는요 5개 열려. 근데 어떤 고추는요 막 20개, 30개 열려. 똑같은 밭에서도. 심는 거는 내가 하지만 그 밭에 조 2만 4천 개 열리게 하는 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만일 11조 30만 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열매 맺게 했고 11조 300 하는 사람한테 한 배로 열매 맺게 했다. 이러면 왜 됩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죠. 달라지. 자, 여기에 1000배로 열매 맺게 했다. 여기는 그냥 10배로 열매 맺게 했다. 다르죠? 11조가 작다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배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재물의 배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11조가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조와 봉헌물이 또 있어요. 이 봉헌물은 많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명령한 거. 우리에게 이미 명령한 게 뭡니까? 11조 외에 이미 명령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고 또 명령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모든 것 안에 그것이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했는데 나는 11조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11조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불어나는 거 수학 계산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 부모님 다 공경할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불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것은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가난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있냐면 결핍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있냐면요, 끊임없는 빚지는 삶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너희들이 기근이 올 것이다. 씨를 심고 기근이 씨를 먹어버리고 기근 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11조를 하나님이 그냥 11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 이 온전한 11조, 이거는 계산이 다릅니다. 자,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매출이 만일 1억을 매출이 올렸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11조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매출 빼기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회사가 있으면 뭐 임대료가 나가고 세금이 나가고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죠. 네피트 이런 거 말고 회사를 순수하게 경영하기 위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일 5천만 원이 나갔다고 쳐보면 순수이익이 얼마입니까? 5천이 순수이익이기 때문에 5천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네, 10분의 1이면 500입니다. 자, 5천에 10분의 1이면 이제 521조가 되는 겁니다. 천이 아니고. 근데 이 500이 온전한 11조가 되는데 어떻게 11조 하는지 압니까? 11조 300만 원 하고 100만 원은 감사헌금하고 100만 원은 또 선교헌금하고 요래가지고 500만 원 맞춰요. 놀랍죠? 이건 11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하지 말고 선교헌금 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500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좀 낫다고 생각하죠? 예. 이런 사람 있습니다. 300만 원 11조하고 200만 원 띵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아까 그 사람이나 거서 거예요. 왜? 똑같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반 땅, 불완전한 거, 다리 저는 거, 이거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온전한 11조를 가져오라. 이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 땅하고 300하고도 나는 11조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계산하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은요,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시험이 무슨 뜻이냐면 실험하라 이 뜻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을 하라. 이렇게 콩 하나를 심어놓고 콩에서 콩대가 올라오고 콩이 몇 개로 열리는가 이것을 실험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과학적으로 실험하듯이 실험하라. 어떤 실험을 하냐? 내가 그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그것을 실험하라. 굉장한 실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것이 인생 대박이고 재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하늘 문을 열는 복은 뭐냐면 11절에 두 가지 복만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을 위하여 첫째 복이 메뚜기를 거마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농사꾼이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다 지었잖아요. 이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막 맺혀가는데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와보면 초토화가 돼봅니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는 하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메뚜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메뚜기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욥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한쪽에서는 자랑하고 있고 사탄은 이렇게 격발시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동방,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다 포함해가 최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부자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재산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물을 먹는 메뚜기 떼가 있는데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 메뚜기 떼가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없애는 메뚜기 떼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에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순수익이. 11조 다 하고 2천만 원 생겼어요.
와, 하나님 복 받았네. 이래서 이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아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받아보니까 빨리 보호자 좀 오래가. 경찰서 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저 집 다른 사람하고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냥 툭 쳤어요. 그런데 얘는 자빠지면서 어디에 자빠져요? 돌뿌리에. 그래가 이 두 대가 나가버려. 그래가 그 피해자 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 한 대에 천만 원씩 임플란트 쇼부 좀 보자. 이래서 한 대 합의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천만 원 수구애가 벌기는 벌었는데 메뚜기 떼과가 2천만 원 몽땅 먹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수고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가 수고는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꼭 갚을 것 같은 사람이지. 빌려줬는데 띄어버려요.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동업하자예요. 아,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무지 잘될 걸로 생각하고 동업에 퍽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안 해도 되는 손실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때가 오면은 내 사업은 확장이 돼요. 그런데 빚이 더 빨리 확장돼 있어요. 내가 100억 자산이 있어요. 근데 빚은 200억이에요. 이 사람 거지예요. 마이너스 100억 거지. 근데 자기가 거지인 거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메뚜기 때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돈이 착착착 쌓이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싹 검할 것이다. 와,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 11절에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도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주릉주릉주릉 열렸어요. 아들이, 엄마, 딸이, 엄마, 이번에 대학 등록금 나왔는데요. 500만 원 나왔어요. 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에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다. 포도 따서 대학 등록금 줄게 하고 포도 따러 갔더니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피로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피로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를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리 피로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결핍이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만일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했는데 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이 만일 폐쇄가 됐어. 그런데 다른 직장 들어가기 전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 했다면 걱정도 하지 마.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집행할 때야. 그때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그게 응답하시는 거야. 그때가 다른 직장을 열어줄 때야. 그때가 사업으로 인도해줄 때야. 온전한 십일조를 했다면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나를 실험하라. 내 이 두 가지를 행할 것이다. 첫째, 메뚜기 떼가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한다. 둘째,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내가 잡고 있다. 이 말, 결핍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이러니까 뭐 11조 온전하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100억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간정, 11조의 간정은 참 놀랍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300 벌었대요. 똑같이 우리는 500 벌었대요. 근데 놀랍게 빚 갚는 거는 내가 500 벌었는데 빚은 700으로 갖고 있대요. 버는 건 500인데 그걸로 다 먹고 쓰고 있는데 매달 빚 갚은 건 700으로 갚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왕의 재정학교 10기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바꾸니까 엑스트라 머니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건 똑같이 500인데 놀랍도록 빚 갚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엑스트라 머니로 막 갚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이 결과입니다. 그래,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소산 때문에 땅이 아름답다는 거죠. 열매가 많은 것이 땅이 아름답습니다. 그래, 모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의 땅의 아름다움,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너희들 보고 와, 복되다 하리라.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왕의 재정책을 쓸 때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썼어요.
네가 왕의 재정책을 써라. 그 재정책으로 불신자가 돌아오고 낙심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응답받고 썼죠. 실질적으로 그 재정책 읽고요. 이 보살들이요. 100명 이상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순복음 교회 가서 집회할 때요. 보살들이 20명이 왔어요. 싫어. 내가 또 이름을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보살 6명이 그날 예수 영접했습니다. 토론토 보살, 미얀마 보살, 보살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저 재정책 좀 10권씩 사고 이래가지고 제발 전도 좀 하세요. 불교인들을 지금 대거 추수하는 그런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게 그 불교인들이 돌아왔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막 거대하게 추세가 막 일어나니까. 그 내 친구들이 요즘 다 보살들이에요. 네. 그 이 보살들을 한꺼번에 모았어요. 어느 날 특강하려고. 그 보살들을 모아서 물어봤어요. 내가 밥 사주면서.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보살 4천명이 거느리는 대보살, 1,000명을 거느리는 대보살, 뭐 곡간을 맡았던 보살들이 막 돌아오니까 도대체 내 유튜브 강의와 그 재정책을 읽고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이 보살들이 하는 말이 딱 이 12절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손바닥 하나 펴고 하나는 딱 이렇게 하셔서 늘 돈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러면 또 이런데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삼재 꼈네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 또 뭐 부적 같은 걸 또 써야 된대. 그래서 여기 뭐 가슴에 넣어놓고 부적을 남편의 또 베개 밑에 넣어놓고 늘 불안하대. 그러면 또 굳하고 이러면서 이 보살들이 피곤한 거야. 아무리 바치고 아무리 바치고 아무리 바쳐도 불안한 심정인데 어느 날 네 책을 읽었는데 네 유튜브 들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전체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최고 큰 신 아이가 일단 최고 큰 신이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이런 복 준다는데 딱 10분의 1만 얘기했지 않냐. 그게 너무 자유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11조 강의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교회 가는 첫날에 온전한 11조 들고 갔다. 그런데 미진 간사 그 11조 강의를 왜 하냐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온전한 11조 할 텐데 그 강의를 왜 그래 핏대로 흘러가면서 하냐. 그 보살이 그래 질문해가 내가 너무 창피해가 뭐라고 말했냐면 간혹 혹시 안 할 사람이 있을까 봐요. 너무 쪽팔리잖아 보살 앞에서. 네 여러분 아유 참 도전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보살들도 미진 가서 네 복 받은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보살들도 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겨지는 재물이고 농사짓는 재물이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구분하면서 소망이 충만하죠.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지어놓고 아이고 아까봐라 이런 사람 있어요. 농사꾼이 농사 지어놓고 내 해바라기 씨를 수만 개 얻기 위해서 해바라기 한 씨를 한 100개 정도 뿌려놓고 아이고 그 해바라기 씨 100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심었네 아이고 아까봐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꼭 세금 바치는 기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11조를 먹으면 너희들이 가난하고 빚질 것이요 그의 교회가 가난하고 빚질 것이요 너희가 11조를 심으면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요 그의 교회가 풍성할 것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명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몽땅이 온전한 11조만 하면 정말로 어떤 다른 헌금이 그렇게 크게 안 돌아도 교회는 돈이 남아 돌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모자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모자란다면 여러분 중엔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럴 수 없어요. 구조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도둑놈이다 이러면 굉장히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그런 씨를 줬는데 그걸 먹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여자한테 대입하면 굉장히 센 욕이 돼요. 네. 도둑놈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먹었는데 뭔 그래 돈이 있겠어요.
나도 뭐 그랬죠. 네. 그 오늘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탕감 받는다. 다시 오늘 회개하고 뭐 한다? 네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네가 도둑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도둑질 안 하기로 결정하면 뭐 준다? 하나님은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돈 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 나 빚지지 말아라. 그 11조 떼먹었다고 또 땡빚을 내가 11조로 빚을 갚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 빚지지 말라 그랬고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아버지 전 11조 떼먹고 저는 빚져 있어서 빌려올 수도 없고 아버지 탕감 좀 해주세요. 이러고 오늘 이 밤에 탕감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세 채, 네 채, 다섯 채 땅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11조 안 한 거 다 계산, 그거 안 돼, 계산이. 그때는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퉁치십시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온전하게 할게요. 이 왜냐? 회개의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근사님이 진짜 아파트 20억짜리 가져왔어요. 예, 세 채, 네 채, 다섯 채, 속부의 회개의 재물, 11조 때문에 회개의 재물, 이러면서 그 끝내는 그 간증을 제가 받았죠. 여러분도 돈 있으면 회개의 재물로 여러분이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탕감 받고,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제가 도둑놈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가난하게 산 거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만든 거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를 탕감시켜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11조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우리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신겨지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이 복받은 밤으로 주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11조의 간증이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